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는 이 시각 현재 중국 상하이 동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주도를 향해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한라산에는 이미 75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다가올 태풍에 대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거리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박혜진 기자,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인 것 같네요. 네, 제주시 해안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퍼부었던 비는 지금 현재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태풍 찬투가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다소 다시 강하게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제주 하늘은 잔뜩 흐리고 이렇게 다소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는 바다의 물결이 비교적 높게 일고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 앞부분에 형성된 비구름은 오늘 새벽까지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한라산 진달래밭에 767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서귀포 336, 제주시 13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이틀째 피해도 이어졌는데요. 전신주가 쓰러지고 상가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이틀 동안 3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태풍 찬투는 내일 오후부터 제주를 향해 올라옵니다. 모레인 금요일 새벽에는 서귀포 남쪽 약 30km 부근 해상을 지나며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아침 일찍 제주의 육상과 해상에 태풍특보가 발효되고 모레까지 최고 400mm가 넘는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태풍 북상에 대비해 제주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은 금요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제주의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됐고 내일 오후부터는 항공편 운항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해안도로에서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이번엔 태풍 찬투의 예상 진로를 살펴보도록 하죠. 찬투는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 정체하면서 세력은 다소 약해진 상태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태풍 소식은 정의원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찬투는 현재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80헥토파스칼, 강도는 중으로 오전보다는 한 단계 낮아졌지만 여전히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태풍의 이동을 막고 있는 북쪽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내일 오후부터는 태풍이 오른쪽으로 조금씩 이동할 텐데요. 내일 오후에 제주 서귀포 남서쪽 해상을 향해 북상하겠고요. 모레 금요일 새벽에는 서귀포 남쪽 약 30km 부근으로 빠르게 다가오겠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후 대한 해협을 거쳐 토요일에는 일본 오사카 부근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 태풍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월요일부터 현재까지 제주 산지인 진달래밭에는 762mm, 서귀포에는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금요일까지 100에서 30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예상 누적 강우량이 1000mm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배수로 점검 등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람도 점차 거세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과 모레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40m에 달하겠습니다.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는데요. 시설물 점검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경보가, 그 밖의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제주도 전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물결이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기온은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태풍이 물러간 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에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추석 당일인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제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가을 들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첫 태풍이 될 찬투는 북상하는 경로는 물론 강수량 면에서도 지금까지의 태풍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제주대학교 태풍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일주 교수를 만나서 이번 태풍 찬투의 특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이번 그 태풍 찬투의 경로를 보면 중국 쪽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제주를 향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렇죠. 보통 태풍이 한반도 근처로 오게 되면 우리나라 상공에 제트기류라는 강한 편서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한 바람 때문에 거의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이제 지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이게 편서풍이 좀 북쪽으로 치우쳐서 그 편서풍 기류가 북서풍 계열로 태풍의 경로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태풍이 올라가다가 그 바람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계속 정체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강해지니까 이제 도리어 남쪽으로 더 좀 뭐 이동을 하면서 아주 이상적인 아주 보통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런 이제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태풍이 중국에서 많은 에너지를 좀 뺏겨서 많이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좀 바다 쪽으로 또 진출하면서 아직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예. 그리고 이번 태풍 찬투가 보면 그 강수량이 상당히 지금 많은데 왜 이렇게 그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태풍이 오면 태풍 중심 부근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데 이번 경우에는 태풍이 중국 쪽에 지금 치우쳐 있었는데도 상당히 제주 쪽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태풍이 몰고 온 그 습한 공기가 계속 저기 필리핀 앞바다와 그 남중국해 쪽에서 계속 그 수분이 공급되면서 태풍의 우측편에 있는 제주도 쪽에는 남풍이 계속 불고 그래서 그 열대성 습한 바람이 찬 공기하고 우리 한반도에 와 있는 찬 공기가 부딪히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역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린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태풍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약간 남쪽으로 지금 밀려서 제주도부터는 조금 멀어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남쪽에서 공급되던 그 수분이 지금은 일본 우측에 있는 장마전선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에너지가 지금 차단된 상태라 태풍이 많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태풍 중심이 거의 제주도를 지나갈 걸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태풍 중심 부근에 강한 강수대가 그 비를 뿌리게 되면서 제주도에 금요일 아침부터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릴 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 태풍 찬투가 중국 쪽을 지나오면서 세력이 조금 이렇게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그 제주에 끼치는 영향,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그 제주도에 678mm 정도의 기록적인 강우가 내렸는데요. 태풍이 멀리 있을 때 지금 내리는 강우고요. 이제는 태풍 중심이 통과하거든요. 중심이 통과하면 중심 부근에 눈 벽에서 상당히 많은 또 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지반이 그 많은 비 때문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강수가 내리게 되면 상당히 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제주 MBC에서는 태풍 소식을 뉴스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주 MBC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제주 MBC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죠. 스튜디오 제주 MBC 나와주세요. 네, 태풍특보를 진행하고 있는 스튜디오 제주 MBC 준비한 태풍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뉴스에서 다루기 힘든 그 각 국가별 태풍 전망과 또 누리꾼들이 보내준 영상과 댓글 등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가별 태풍 전망을 좀 알아볼 텐데 김찬영 기자, 어제와는 좀 각국의 태풍 경로 예상 경로가 좀 바뀌었죠? 네, 하루 만에 경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먼저 우리나라 기상청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기상청 자료를 보시면 태풍이 금요일 새벽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와 일본 기상청 역시 이제 같은 경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갈 제주도 남쪽을 지나갈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눈에 띄는 건 이제 대만 중앙기상국의 정보인데 세 나라의 태풍 예보보다 훨씬 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갈 것으로 이제 예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까지는 이제 그 대만 기상국만 제주도 남쪽 해상을 예측해서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좀 높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태풍 경로가 더 남아할 수도 있다는 이제 지금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네, 사실 어제보다 오늘 더 남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또 대만 쪽이 기상국에서 더 남쪽을 예보했기 때문에 더 남쪽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유는 지금 예년보다
다르게 이제 그 중국 대륙 쪽에 있는 찬 고기압 세력이 크다 보니까 네. 태풍의 북상을 사실 막고 있어서 이게 세력이 어제보다 오늘 더 커져서 남쪽으로 떠밀려 간 거거든요. 그래서 네. 내일 되면은 좀 더 이제 제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대별로 하루마다 지금 태풍 예상 경로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댓글을 좀 받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러브앤프리 부부님께서 댓글을 좀 달아주신 게 있네요. 네. 아 이런 프로 좋아요라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태풍의 네.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네.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소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는 것 같고요. 또 AG6님께서 태풍 이동 속도가 워낙 느려서 언제 오나 답답했는데 굉장히 좋은 방송이네요. 네. 이렇게 또 그리고 러벤프리 부부님께서는 저는 구좌 쪽 동쪽 사는데 지금 바람이 엄청 셉니다. 서쪽이나 제주시는 괜찮나요? 여기는 조금 바람이 심합니다라고 또 댓글을 올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댓글들 또 영상들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먼저 들어온 영상이 좀 하나 있던 것 같은데 간단히 좀 볼까요? 네, 저희 제주 MBC 카카오톡으로 받은 영상인데요. 네. 어제 오전 9시 서귀포시 서귀동 이제 건천 쪽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유리유님께서 이제 제보를 주셨고요. 하천이 범람해서 도로까지 침수되고 있는데 이런 제보 영상을 카카오톡 채널 제주 카카오톡에서 제주 MBC를 검색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 바로 뉴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 저희는 오늘 밤까지 라이브 진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태풍이 제주를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많은 영상 제보 부탁드리고 스튜디오 제주 MBC를 통해서 태풍 특보를 계속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제주 MBC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6명, 오늘 오후 5시까지 11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75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1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5명은 다른 지역 입도객이며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도내 확진자 접촉자 가운데 3명은 서귀포시 대정초등학교 집단 감염 확진자로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는 34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 고위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제주도청의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제주도 고위직 공무원 2명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어제 제주도청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소속 고위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부적절한 술자리가 있었던 해당 유흥업소도 압수수색하는 등 세 곳을 강제 수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원아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4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에 A교사가 원아를 때리고 간식을 억지로 먹이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A교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 지지자들은 제주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 명의 제주도민이 민주당의 가치에 합당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야당의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검증이 끝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 경험과 균형 감각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며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는 후보는 이낙연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양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보수 재건을 통해 정권교체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양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간 보여준 불공정하고 무모한 모습이 실망스러워 정권교체의 미랄이 되기 위해 위원장직을 수락했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제주도 의원 파기환송심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영향력 있는 전파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를 찾아 재상고하지 않으면 양 의원은 무죄가 확정됩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 등을 조리하다 식용유 발화로 불이 날 경우 물을 붓지 말고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 등으로 덮어 불을 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불이 붙은 식용유에 물을 부으면 화염이 치솟고 화상 위험이 높아진다며 표면에 유막을 만드는 K급 소화기를 사용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4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는 19건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미지급과 관련해 도내에서 97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별로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2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관련 211건, 해외 체류 외국인 146건 등입니다. 제주에서는 국민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진행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31만 8천여 건이 접수됐고, 이번 주부터 시작된 현장 접수에서는 지금까지 1만 2천여 건이 신청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67살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월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달아나 사고 조사를 위해 강 씨의 자택을 방문한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입주자 모집 중인 서귀포시 중앙동 행복주택 등 4곳 364세대를 포함해 공공주택 만 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